2034 여성분들도 문득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망하는 분들이 어떨 때 떠나고 싶은지 공감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이거는 뭐. 아, 이건 뭐 그냥 다들 금방금방 맞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얼른 맞춰봅시다. 그래, 이건 빨리 맞추자. 왠지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그러는데 한국이든 뭐. 해외든 정말 멋있는 이런 여행 사진을 봤을 때 여행을 떠나고 싶다. 멋진 사진? 있다, 있다. 있다, 그래. 우와, 있어, 있어. 남들 여행 갈 때 그렇게 따라가고 싶더라. 아, 요새 여행 갈 남들 여행 갈 때 그렇게 따라가고 싶더라. 와, 진짜 그랬지. 아유, 말 진짜 그랬지. 여행 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여행 욕구 솟구쳤던 순간 언제예요? 여행에서 음식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음식이 맛있어 보이면 너무 거길 가고 싶어요. 또 음식이랑 그 뷰까지 나오는 그런 샷들 보면 아, 진짜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어요. 캡처해놓고 막 이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좀 지쳤을 때 뭐 떠나고 싶겠죠. 아, 일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무료와 일상,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보통 떠나는 공항에서부터 설레지 않아요? 맞아. 설레고. 저 캐리어 쌀 때부터. 그럼. 이미 티켓팅부터가 기분 전환이야. 맞아, 맞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니까.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본인만의 리프레시 방법이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또 너 이런 얘기하면 또 쓰레기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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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너 혼자만 생각하기 있기 없기? 본인만의 리프레시 방법은. 대형 그 주류 백화점 있는 게 있지. 나는 또 그 백화점 가면 또 설렌다. 나는 그냥 백화점 가면은 마음이 탁해. 맨날 빨리 나가고 싶고 주류 백화점만 가잖아. 그러면 마음이 탁 트인 것 같아가지고 몸을 탁 설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어떤 게 들어왔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쓰레기 같죠? 아니야. 아니야. 신기하다. 가보고 싶다. 아니면 그 이거 있나? 그 졸업이라든지 퇴사. 아, 없네. 월급 받았을 때. 월급? 아, 이렇게 없다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아, 스트레스 받을 때. 겨우 버티는 하루하루.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쉬라고 얘기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